오늘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보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에 대한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2600선에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또 지수가 좀 조정이 있지 단기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간밤에도 국제 유가가 이제 재상승을 하면서 사실 배럴당 한 100달러 선까지 다시 좀 하락을 했다가 재상승하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배럴당 12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원자재라든지 뭐 원재료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여기에 이에 대한 부분이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또 이어지면서 증시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계속 상수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은 일단은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약보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증시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처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떤 쪽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일단은 상승으로 방향은 다시 좀 틀었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헤지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관심 지속적으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철강업체가 급증을 했는데요. 철강업체 같은 경우 일단 철강 가격의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주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국제유가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원자재라고 하면 이차전지 소재주인 니켈이라든지 리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큰 상승폭이 보여졌고요. 여기에 또 뭐 식품 가공, 뭐 비료, 원재료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섹터가 순환매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다시 또 지난주부터 2차 전지 투심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특히나 양극재라든지 소재주단의 과대 낙폭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하락 약세를 보였다가 양 이틀간 어제 그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4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훈풍을 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반도체 섹터도 같이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파운드리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그리고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좀 하락 조정장에서도 성장성에 대한 종목들은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도체 기판주는 다 아시다시피 제덕전자라든지 심텍, 코리아서킷 등의 움직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운드리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오는 시기에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